11강의 두 번째 겁니다. 한번 가볼게. 자, William Sheridan. What's 동사죠? A patient awaiting a heart transplant. 동사 지금 하나입니다. 접선 필요 없죠? 그런데 고민해야 돼. 어떤 고민해야 되냐면 awaiting a heart transplant 이렇게 나왔잖아. ing 나왔어. 수찬, 질문. 수찬, 이렇게 동사 원형에다가 ing라는 형태를 썼단 말이야. 둘 중에 하나지. 어떻게? 써. 써. 모르면 다 쓰는 거야. 무조건 다 쓰는 거야. 모르면. 오케이? 알아도 쓰고 몰라도 쓰고 무조건 다 써. 봐봐 수찬아. 얘 명사 또는 형용사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여기까지는 됐어? 봐봐 수찬. 그럼 명사가 하는 일은 뭐야? 요걸 모르면 안 돼. 알겠지? 요거 모르면 안 돼. 명사, 지산. 명사가 하는 일이 뭐야? 저 썩을 너 내가 링크 보내준 거 봤어 안 봤어? 보긴 했어 아니면 외웠어? 봤는데. 구경했어? 영화야? 주인공 별로 안 멋있어. 어? 야 쓸데없이 좋아하지 말라고. 됐죠? 수찬이도 그거 링크 보내줄 테니까 그거 수업 좀 들어. 알겠지? 왜냐면 이거 기본적인 이야기들에 대한 건데 그거 다 설명하기가 좀 힘들거든. 알겠죠? 단톡방에 올려놓을게. 오케이? 단톡방에 올려놓을 테니까 봐. 왜냐하면 이거 못하면 계속 수업에서 계속 걸린단 말이야. 쭉쭉 좀 나가야 되는데.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에 들어가잖아. 그지? 호진, 형용사가 하는 일은 뭐야? 그렇죠. 형용사가 하는 일은 명사를 수식하는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럼 잘 생각해보면 얘가 지금 주어 자리야? 목적어, 보호, 갯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뭐 보겠어? 당연히 이렇게 수식하는 거잖아. 됐죠? awaiting.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 있어. 어떤 것이 재밌냐면 await라는 단어 알아요? await. 너희가 사실은 더 익숙한 단어는 뭐야? 익숙한 단어 wait가 더 익숙해. 맞아? wait가 익숙한데 wait랑 await랑 뭐가 달라? 형사냐? 상규 욕 좀 해줘. 그래서 이제 await랑 wait랑 뭐가 다르냐면 둘 다 동사야. 둘 다 동사인데 A가 붙으면 뭐 뒤에서 A로 시작하는 형용사가 따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await는 그냥 이렇게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을 뿐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wait라는 단어는 자동사야. 얘는 자동사고요. await라고 하면 얘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뭐뭐을 기다리다 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돼? wait? 뭐뭐을 기다리다. wait. 그래. 그거야. 그래서 await랑 wait for랑 똑같은 거야. 뭐뭐을 기다리다. 이렇게 쓰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뒤에다 전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a heart transplant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심장 이식 수술. 플랜트가 심는 거지. 트랜스가 뭐야? 바꿔 심는 거지.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 심는 거잖아. 이식 이렇게 하면 되죠. 심장 이식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입니다. 됐죠? 뒤에 한번 가볼게요. To relieve his boredom while waiting in the hospital for a donor. He began drawing. 동산 지금 하나. 동산 지금 하나밖에 없죠. 잠깐만. 동산 지금 하나인데 말도 안 되게 접속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 while이라고. while부터 어디까지 가 놓고 donor까지 이렇게 묶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안에 주어 동사가 있다 없다? 이 안에 주어 동사 없다. 주어 동사는 없는데 뒤에 waiting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오케이? 종원아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 그렇죠. 이런 것을 분사 구문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잖아. 됐어요?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이렇게 가놓고 주면 되죠. 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wait for a donor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들어간 거고요. wait for a donor. 그러니까 도너를 기다리는 거죠. 아까 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것처럼. 오케이? 그래서 아까 wait for가 await랑 똑같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To relieve his boredom. 그의 지루해. 그러니까 왜냐하면 언제 기증자가 나타날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기증자를 기다리면서 지루함을 좀 완화시키기 위하여 He began drawing.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이런 거 하나 체크합시다. 워낙에 이제 학교 단어를 중요하게 하니까 Reliev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Relieve가 무슨 뜻이에요? 완화하다. 완화하다. 오케이 좋아요. Relieve랑 동의어가 뭘까요? 완화하다. 부드럽게 하다. Soothe. Soothe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오케이? 부드럽게 완화시키다 이런 거죠. 됐습니까? 다음으로 가볼게요.
unfortunately. 잠깐만. unfortunately 이런 것도 사실은 정확히 이게 연결어야 이렇게 말할 순 없지만 unfortunately가 나오면 역접이 되죠. 반대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unfortunately, William lacked artistic talent and his drawings were like those of a child. 이렇게. 그리고 이 문장 있잖아. unfortunately부터 여기까지는 암기하시고 이 문장은 따로 체크를 하세요. 오케이? 요 글에서 체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동사 두 개죠. 동사가 두 개니까 접속 하나 필요하죠. 어디 있어? 찾아봐. 어 맞아. 그냥 end로 연결한 거야. 이렇게 됐죠? 거기 보니까 William은요 lacked. lack이 동사입니다. 부족하다 이거죠. 뭐가 부족해? artist talent. 그러니까 예술적 재능이 좀 부족해. And his drawing were like those of a child. 잠깐만. 여기에 문법적으로 여기에 밑줄 치시면 되죠. 여기에 문법 밑줄 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요거는 보기가 나올 수 있는 패턴은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냥 a child. 이렇게. those of 쓰지 않고 그냥 child.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돼. 두 번째, 이거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것은 that of a child. 이건 돼 안 돼?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아, 뭐 다 안 된대. 그럼 왜 안 되는데? 왜 안 되냐면 이런 거지. 내가 몇 번 말했지만 우리 비교라는 것을 하려면 비교라는 것을 할 때는 말이야. 비교하는 주체와 비교하는 대상. 이 같아야지. 동일한 걸 가지고 비교를 해야지. 이해됩니까? 문장 보면 his drawings, 그의 그림이, 어? 그놈이 그린 그림이 like, 마치 뭐와 같았어? 아이의 그것들과 같았어. 이런 거죠. 그러면 만약에 1번 같이 써버리면 그녀의 그의 그림들은 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림이 애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서 a child가 안 되는 거야. 됐어? 또 하나. His drawing, 잠깐만, 대시라고 썼잖아. 그러면 질문 자체가 너희한테 물어보는 건, 야, 너 여기다가 도우즈를 쓸 거니, 대시를 쓸 거니?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대명사 되는 거지. 맞아? 그럼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잘 생각해봐. 대명사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맞아, 맞아. 선행사 있어야 돼. 선행사가 누군데? 선행사 누구야? 그렇지. drawing, 지가 되는 거죠. 그럼 선행사랑 대명사 사이는 반드시 뭐가 일치해야 돼? 오케이. 수가 일치해야 되지. 그래서 도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세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의 패턴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Then 잠깐만, 넘어가기 전에 이거 하나 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역접이라고 그랬잖아. 어? 역접이라고 했잖아. Unfortunately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Began drawing. 그림을 시작했다. 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딱 잡아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굳이 마이너스라고 볼 필요는 없죠.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그냥 플러스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lack artistic talent 라고 하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가 정확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랑 서로 반대라고요. 그러니까 unfortunately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요. 됐죠? 뒤에 보니까 then after months of waiting William finally received a hurt. 동사 지금 하나입니다. 여기는 그냥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묶어주세요. 오케이? 기다림에 몇 달이 지난 이후에 윌리엄은 마침내 심장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After he recovered, however, 이 동사, he made a strange discovery. 그렇죠? 지금 동사 두 개입니다. 동사가 두 개니까 접사 하나 필요하죠. 어디요? 어디? After, 여기, 이렇게. After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됐죠? 묶어주시고. 딴 건 문법적으로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죠. 그런데 어디에 별 붙여야 돼? However. 그러나. 이렇게 그러나. He made a strange discovery. 굉장히 이상한 발견을 했어요. 굉장히 이상해요.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조금 나가볼게. He was now. 여기서 he was now able to produce까지 묶어서 동사로 그냥 보세요. 왜냐하면 어쨌거나 be able to가 한 덩어리잖아. 오케이? 이 자체가 한 덩어리고 be able to에서 그 to가 뭐야? 투부정사잖아. 결국엔 어차피 동사 원형 쓸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프로듀스까지 묶은 거야. 오케이? 그런 다음에 beautiful pictures of people, animals and landscape. 없네요. 이걸 끝이네요. 동사 하나밖에 없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는 아름다운 그림,
아, 사람들, 동물들, 그리고 랜드스케이프. 풍경의. 오버가 나면 뒤에 거 앞에 거죠? 이것의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됐어요? 어떤 친구들이 이런 거 물어보던데, 저기 근데 여기 워즈인데 어떻게 now가 됩니까? 이런 거 많이 물어보던데, 이 now는 그냥 이제 이거죠, 이제. 지금이란 뜻도 있지만 이제, 이제는 가능해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잖아. 됐죠? 그럼 잠깐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체크하지 않고 넘어온 게 있어. 어떤 거냐면 이거야. 역적. 역적이잖아. 이거 역적인데 체크 안 하고 그냥 넘어왔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서 lacked artistic talent. 이렇게 나왔잖아. 여기 역적이 나왔잖아. 반대말 찾으세요. 요거랑 반대말. lacked artistic talent. 반대말 찾으세요. 그렇지. 여기잖아. produce beautiful pictures. 이렇게 되는 거지. 서로 반대. 아니, 예술적인 재능이 없다며. 어떻게 그림을 잘 그려.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여기랑 서로 반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역접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요. 되셨죠? 좀 더 가볼게. He was even more surprised when he learned that the donor of the heart had been a talented artist. 동사 지금 3개. 접속 몇 개 필요해? 2개. 자, 어디? 제일 먼저 when.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that. 잠깐만 질문할게. 이 that은 세모로 표시할 거야, 네모로 표시할 거야? 네모. 어떻게 알았어? 앞에 동사. 오케이. 그것도 좋아요. 수혁이가 말한 것도 되게 괜찮죠. 왜냐하면 어쨌거나 learn이라고 하는 것이 타동사일 테니까 뒤에 뭐가 필요해? 목적어 필요하다. 목적어는 명사인 거니까 당연히 그냥 이렇게 묶어준 거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묶어주시면 되죠. 그런데 확인할 수도 있죠. 수혁이가 말한 대로 앞에 동사 있으니까 목적어 명사 자리지 라고 해도 괜찮은데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뒷문장을 보는 거죠. 뒤에 봐서 뭐? 명사 없어요. 그렇죠. 명사가 없는 게 아니라 빠진 명사가 없는 거죠. 그렇죠. 빠진 명사는 더 보니까 The donor of the heart had been a talented artist. 빠진 거 없죠.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접속사다, 목적어 자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when부터 여기까지 묶어주시면 되죠. 됐습니까? 자, 문법 체크 하나만 할게요. 여기서 was, even. even은 왜 나온 거야? 맞아요. 비교급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훨씬 더 깜짝 놀랐어요. 언제? When he learned. 알게 됐을 때. 언제? The donor of the heart. had been. 잠깐만. 여기 밑줄 주세요. had been. 이게 뭐야? 이런 거 뭐라 그래? 과거 완료라고 하잖아. 희범아. 과거 완료 나오면 내가 뭐 하라 그랬어? 의석을 이거 그냥. 키워드가 기억나야 된다니까. 과거 완료는 어디? 그건 완료 시제. have pp라는 완료 시제가 나왔을 때 선이다, 점이다, 선이다 이렇게 따지는 거고, 과거 완료는 뭘 따져라? 전후관계 따져라. 전후관계. 희범 여기 봐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잖아. 그지? 시간이 흘러가지. 여기가 현재야. 현재보다 이전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 그게 뭐야? 과거지. 근데 그 과거의 사건이 여기까지 왔어. 그게 완료지. 근데 완료라는 말 자체가 결국에는 기준점보다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지. 맞아? 그럼 기준점을 과거로 바꿔보자고. 그럼 과거보다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 있지. 근데 그걸 나타낼 수 있는 시제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과거 완료 쓰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 과거 완료가 나오면 항상 기준점보다 이전. 그래서 이제 전후관계를 따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 됐어? 그러면 과거 완료는 뭘 따져라? 전후관계 따져라 이렇게. 이걸 따져줘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게 왜 과거 완료 썼냐면 기준점이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learned. 오케이? 알게 됐지. 언제? 과거에. 이식 수술 언제 받은 거야? 이식 수술 받고 나서 안 거잖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형이 여기가 이제 이전 사건이 돼야 되지. 됐습니까? To show his appreciation, he drew a picture of a hand holding a heart and gave it the donor's mother. 그림이 좀 별로지 않냐, 근데? 아무튼 동사 두 개. 동사가 두 개고 접사는요? 몇 개? 한 개. 어디? end. 아, 근데 우리가 end나 or이나 but이 나오면 뭐 하기로 했어요? 뒤에서부터 오기로 했더니 뒤에 여기 뭐? gave가 동그라미 2번. 그럼 찾아. 뭘? 동그라미 1번. 어디? drew. 동사. 됐죠? 그럼 여기는 가로 묶어주는 게 좋겠죠? to show his appreciation. 이렇게요. 됐죠?
그 다른 거는 잠깐만 이거 또 나왔다. Holding a heart 이렇게 나왔잖아. Holding ing 나왔죠. 아까 수찬 다시 ing는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어떻게? 워워워 아니죠. 명사가 되든지 형사가 되든지 써. 아까 썼어? 또 몰랐잖아. 또 써. 그럼 봐봐. 명사가 되든지 형사가 되든지 그게 주목보자리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렇게 수식하는 거라고요. 됐죠? Holding a hurt. 심장을 쥐고 있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한테? 기부자의 엄마에게 보내드린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하나만 체크. Appreciation 이란 표현 나오잖아. Appreciation 이란 단어는 뜻이 썼나요? 뜻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첫 번째, 감사하다. 두 번째, 감상하다. 마지막으로 가치를 평가하다. 가치 평가하다.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야? 여기서는 감사죠, 감사. 오케이? 그게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서 보냈습니다. 이렇게요. 이 문제, 뭐, 그게 어렵지 않죠. 필자의 주장이나 그런 건 없어요. 오케이? 그런 건 없고요. 혹시라도 분위기. 분위기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그냥 좋아? 아니, 당연히 좋지. 좀 단어로 말해봐. 분위기. 훈훈하다. 아, 훈훈하다. 영어로. 그렇죠. 웜. 아, 웜도 괜찮아요. 웜이라는 단어 쓰기도 하니까. 근데 제일 잘 어울리는 단어? moved. 오케이? moved, 또, moved랑 동의어 뭐예요? 아, move가 옮기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 마음을 움직이는 거니까 따뜻한 거야. 오케이? 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는 거죠. touch it.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됐습니까? 필자의 주장은 없어요. 근데 말이야, 나는 이 지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기, 이렇게 바꿔봐. 여기 더 도너를